네, 먼저 박기령 감독이 이끄는 수원도시공사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전환은 골키퍼, 풋백에는 이은미, 서혜진, 최소미, 서현숙, 3선에는 마도카와 권은섬, 2선에 문미라, 김윤지, 이정은, 최전방에는 여민지 선수가 나옵니다. 네, 중앙은 보은상무입니다. 이미영 감독이 이끕니다. 권혜미 골키퍼, 풋백에는 송다희, 문성미, 김현주, 정은주, 3선에는 권한일과 이미랑, 2선에 반도영, 김민진, 김민수, 최전방에는 안상미가 나섭니다. 네, 수원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보은상무, 오른쪽이 수원도시공사입니다. 굉장히 또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민지 빠르게 크로스. 다시 한번 본인 공 앞으로. 지금 겹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침착하게 잡아냈습니다. 이정은 올려줬습니다. 헤더. 높게 떴어요. 네. 헤딩. 권혜민이 잡혔습니다. 먼 거리에서 슈팅을 한번 가져가 봤고, 네, 수비 맞고 굴절이 됐는데요. 네. 네. 네, 그런 점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안상미 크로스 뒤쪽으로 흘러요. 반도영 올렸다가 아크 정면 먼 거리 왼발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먼 거리 그대로 네. 슈팅 잡아냈습니다. 네, 이것이 다소 골키퍼 정면으로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앞쪽으로 아크 정면. 정면에서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밀어줬고 한번 접어놓는 과정 슈팅. 아하, 발에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크로스 연결 뒤쪽에서 헤더 골! 수원도시공사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 0. 네, 지금 네, 지금 이정훈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정훈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좀 네. 충돌이 있으면서 부상이 좀 있나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득점이었어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민지 선수가 웃고 있었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여기서 네. 이 골키퍼까지 딱 넘겨주는 이 킥이 정말 굉장했고요. 그렇죠. 지금은 머리에 제대로 갖다 댔습니다. 사실 앞선에 이은미 선수가 헛발질을 하면서 네. 좀 공격이 진행이 잘 될까 싶었는데 전화위복이 좀 됐습니다. 네, 또 모르죠. 네. 저게 네 페인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은미 선수한테 네네네네. 했어요. 문미라 이번에 안쪽으로 이겨냈어요. 문미라. 스피드 살립니다. 문미라 슈팅! 네!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위치에서 수원도시공사 프리킥. 프리킥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골대! 하지만 들어갔습니다! 수원도시공사의 두 번째 골! 스코어 2대 0! 네. 네, 주인공은 아지마도카. 네, 지금 첫 번째 슈팅 역시도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나왔을 때 무려 세 선수나 그 공을 따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공에 대한 집중력이 얼마나 강했느냐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지마루카 선수가 공을 처리할 때 약간 겹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양보하는 그런 모습도 그런 매우 좋은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문미라 선수의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롭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수원도시공사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쇄도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마도카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권혜미 선수가 참 잘 막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권혜미 선수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을 막아냈지만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네.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왼쪽 측면! 하지만 여기서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여민지가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주는 오, 네, 잘 돌아섰습니다. 여민지 빨라요. 네, 빠르게, 여민지 박스 안쪽에서 슈팅 막아냈습니다. 권혜미. 지금은 여민지가 한번 본인의 스피드를 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왼쪽을 선택해요. 박스 안쪽에서 여민지 네, 제쳐놓고 여민지 슈팅 벗어납니다. 지금은 여민지의 왼발 슈팅이 있었는데요. 오른쪽으로 살짝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수원도시공사와 보은상무의 경기 수원이 2대 0으로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 수원도시공사가 계속해서 후반전
네, 양 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수원도시공사, 왼 오른쪽이 원정팀 보은상무입니다. 팀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이겠죠. 네, 앞쪽으로 길게 박스 안쪽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공. 네, 밀어줬고 슈팅! 흘러나온 공 다시 한번. 전환을 선방에 나왔습니다. 네, 머리가 날았어요. 지금 보은상무가 후반 초반에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네, 지금 보시죠. 보시면 여기서 슈팅이 네. 뚝 떨어졌고 이후에 슈팅 장면까지 전환을 선수가 막아낸 이후에 송다희의 슈팅은 서현수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다시 송다희에게 앞쪽으로 길게 박스 안쪽으로 밀어줬어요. 잡아내나요? 아하, 하지만 안상민 선수가 잡는 과정에서 여민지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좋아요. 박스 안쪽 오른발 네, 슈팅! 아하,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원터치 연결 심효정 다시 한번 권한을 아크 정면 네, 과연 슈팅! 슈팅! 막아냈습니다. 전환을 선방 많이 뛰어주면서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고요. 뒤쪽으로 문미라 네, 아크 정면 슈팅!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권을 아크 정면 왼쪽 네, 좋아요 좋아요. 과연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과연? 슈팅! 오른쪽 측면 이정은 크로스 굴절된 공 네! 뒤쪽 흘렀어요. 아하! 아, 지금 세 선수가 있었는데 네. 어떤 선수에게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소민의 패스 끊겼어요. 권한에 오른쪽으로 벌려줬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요. 네, 크로스 연결 좋고요. 헤더 골! 2대1 한 점 따라가는 보상무입니다. 지금은 심효정의 득점인가요? 지금 뭐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굉장히 잘 돌려놨습니다. 네, 잘 돌려놨고 크로스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은상무가 따라가는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잘 올라갔고 헤딩을 몸을 날리면서 잘 돌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심현정 선수네요. 네네. 그리고 저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사실 저 장면에서 이제 골키퍼가 나오기도 애매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딱 적절한 움직임을 이정은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네, 박스 안쪽 슈팅! 아하! 지금은 그대로 골라인 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보은상무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네, 벌려줬어요. 에버! 동점골 스코이데이! 보은상무가 따라가는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위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보은상무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네, 지금 헤더 능력들이 워낙에 출중했고요. 네. 그리고 권하늘 선수 확실히 베테랑인 것이 이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공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김민진의 네. 크로스가 날카로웠어요. 네,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공에 시선이 공에 너무 많이 쏠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권한우 선수가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놓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김민지 선수의 크로스가 권한우 선수의 스피드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리게 그렇죠. 만드는 네. 좋은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선방을 보여줬던 전한을 골키퍼였지만 네. 계속해서 뭔가 이제 수비 쪽에서 그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헤더!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옵니다. 수원도시공사! 지금도 문미라 선수의 득점인데 제가 네. 후반전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문미라 선수가 다시 한번 앞서가는 득점을 네, 성공시켰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네. 뭔가 뭐라 했냐 뭐 네. 이거 봐라 내가 바로 문미라다 그렇죠.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도 문미라 선수의 백헤딩이었는데 선수의 프리킥이었고요. 네, 오늘 다섯 개의 득점 중에 네 개의 득점이 머리에서 나왔어요. 네, 오늘 확실히 이 크로스에 대비하는 그런 준비성이 철저했다는 그런 점이 뭔가 유효하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선수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깊게 넣어주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긴 시간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아크 정면 앞으로 밀어줬어요. 네, 과연 박수 안쪽 심현정 슈팅! 아하! 지금은 수비 맞고 굴절됐는데
봅니다. 오른쪽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공이 또 문미라 선수에게 갔어요. 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수원도시공사와 보은상무의 더블 K리그 3라운드 경기 3대2